할 수 있는 섬. 서산 앞바다에 자리한 웅도는 서해안 황금장터로 불리는 가로림만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인데요. 바닷길을 따라 달려 웅도에 도착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갯벌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서산과 태안의 해안으로 둘러싸인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힐 만큼 천혜의 자연 생태를 자랑하는데요. 서해의 갯벌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우수해 생태적 가치가 높답니다. 이 가로림만이 품은 섬이 바로 웅도인데요. 이제 막 동이 트려는 시간. 마을 입구의 작은 선창에서부터 웅도의 아침이 시작되는데요. 장이라도 보는지 바구니를 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을 하셨군요. 네.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개 잡으러 가요. 섬마을 주민들의 하루 일과는 날씨가 결정하는데요. 갑자기 깜깜해지네. 야, 안개 떠서 이거 어떻게 간다는 거? 네, 앞이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익숙한 듯 발길을 이어갑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다 나가야지. 어찌건데, 이런 섬 사람들은 이게 농사구나. 먹고 사니까 우치겨 나가야지. 날씨가 좀 굳다고 일터에 안 나갈 순 없겠죠? 짙은 안개를 헤치고 출발!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어 힘들지 않다는데요. 오늘 작업은 선창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갯벌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빠져서 내려야지 어떻게? 네? 그냥 내려야지. 그냥 내리라고요? 네. 물에 빠지잖아요. 아, 장화 지났잖아. 걱정이야. 장화 지났는데. 제법 차가워진 바닷물에 풍덩풍덩 몸을 던지는 어머니들. 한겨울 추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썰물이 나가고 난 자리에 펼쳐진 갯벌엔 벌써 주민들이 가득합니다. 웅도의 주민들은 공동어업 방식으로 바지락을 채취하는데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마을 주민의 반 이상인 70명 정도가 나와 작업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놀림이 이렇게 빨라요? 여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작업할 때는 네. 이렇게 빨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 들으면 많이 못해. 웅도에 네. 만약에 이런 바지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활이 굉장히 지장이 있지요. 많이 고맙지요. 누구한테? 바지락한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잖아. 이걸로 돈 벌어서 생활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바지락이 고맙네. 금세 쌓여가는 바지락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데요. 웅도 바지락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바지락 좋잖아요. 어업인들이 지금 연로 하셨지만 이거는 연로해도 긁을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채취가 나이 잡수도 다 가능한 일이라 뭐 이게 최고 수입원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은 용돈도 충분히 하시고 자녀들 뭐 교육도 다 시킬 수 있고 이건 신이 주신 보물이라고 하나요? 예, 네. 우리한테는 최고예요 이게. 보물. 예, 네, 그렇죠. 갯벌 작업은 한 번 나오면 3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물이 들어오기 전 작업을 끝내야 하니까 손과 발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이 따로 없는 바다일, 풍요로운 갯벌과 평생을 함께한 어르신들은 갯벌에만 오면 힘이 더 넘칩니다. 나오자. 안 무거우세요? 무겁다. 이까지 40kg가 뭔 무거워요? 이까지 40kg가 안 무거워서?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8. 와. 78세? 네. 근데 40kg 이렇게 드신다고요? 아, 그럼. 덕분히 드시는데? 하루 수확은 선불보따리나 다름없겠죠? 소라도 있네. 갯벌이 내어주는 게 정말 많은 웅도. 왜 웅도를 돈섬이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은데요? 등에 진 거는 뭐예요? 에? 등에 진 거는 뭐예요? 등에 있는 거. 무지개! 무지개? 예. 네. 이게 옛날에 웅남삼이 물도 들여다 먹고 네. 지금은 바지락 같은 것도 긁으면 지고 다니고 다 이거 하는 이게 생활 필수품 아주 도구요. 생활 필수품 도구.
3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잡은 조개가 무려 80kg이나 되는데요. 배가